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 2018년 7월 학평 물리원 의미와 분석 그리고 이후 학습법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그 7월 학평 보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채점한 다음에 여러분들 또 어떤 학생들은 좀 좌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어떤 학생들은 또 아주 기뻐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이 7월 모의고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가보도록 합시다.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겠지만 뭐 7월 모의고사는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시험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딱 한 문장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뭐 취약 부분을 발견해서 보완하라. 이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뻔한 얘기죠, 그렇죠? 예, 근데 왜 그런지 또 얘기를 또 해볼게. 그리고 뭐 사실상 이번 캐스트에 사실 중요한 내용은 뒷부분에 있어. 이 학습법에 대한 거. 하지 마라 학습법. 여러분들 그 7월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많이 들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자꾸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당부의 학습법을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7월 학평. 뭐 큰 의미가 없는 이유는 첫 번째, 큰 의미가 없는 이유가 첫 번째는 그 교육청 모의고사인데 평가원 모의고사가 아니죠, 그렇죠? 평가원 모의고사 아닙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을 내는 기관이고 뭐 교육청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 교육시키는 거 지도 편달하고 감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뭐 이런 기관이 교육청이야. 평가원이랑은 다른 기관이에요. 그래도 이제 인천시거든요. 인천시. 뭐 인천시라서 뭐 공신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까지의 7월 모의고사의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기출문제들 여러분 풀어봤잖아요. 그렇죠? 풀어봤을 때 7월 모의고사가 그렇게 좋은 모의고사는 아니에요. 좋은 모의고사가 아닙니다. 문제의 퀄리티가 막 평가원급 그리고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 뭐 다른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인데 평타 치면 잘한 정도? 왜냐하면 가끔 욕도 먹거든.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문제냐. 그래서 조금은 이건 뭐 제가 느끼는 거야. 조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기출문제들을 분석했을 경우에는 조금 안타까운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특징이 좀 있어. 교육청이 모두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인천시도 어떤 때는 잘 내. 잘 내는데 좀 이상한 문제들이 가끔씩 나와가지고 필요 없는 심지어는 뭐 교과 과정의 방향성과 맞지도 않는 뭐 그런 것들 나오기도 하니까 이번 시험에도 그 분산이 나왔죠. 분산 프리즘으로 빛이 들어갔을 때 이제 꺾이는 게 파장에 따라 굴절되는 정도가 좀 다른데 알고 있어 사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교과상의 분산이라는 개념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 후에 물어본 적이 없어. 근데 이번에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조금 평가원에 절대 안 하는 짓을 좀 한다. 문제도 다 평이에요. 평이합니다. 뭐 1컷 보면 44. 사실 뭐 44점이 나올 만한 모의고사는 아니야. 좀 쉬웠어. 좀 평이하고 쉬웠는데 아직은 뭐 7월 달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학생들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적합하진 않게 나온 것 같아. 예, 수능이라고 하면 훨씬 더 높아야 돼요. 뭐 수능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뭐 만점 만 1등급 정도. 한 47? 아, 한참 좀 많이 봐주더라도 수능이라고 한다면 뭐 47 이 정도쯤. 거의 뭐 3점씩은 올려야 되지 않을까. 43, 뭐 38 이 정도쯤. 거의 뭐 30점, 30점 초반대까지 나올 것 같아요. 예, 30점 초반대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쉬웠다고. 예, 쉬웠어. 문항 구성은 뭐 늘 그래요. 일반 6545인데 645로 뭐 한 문제가 이쪽으로 좀 갔어요. 예, 근데 이건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단원에서 문제가 더 많이 나오는 게 조금 더 좋아. 예, 단원 간의 어떤 형평성을 봤을 때. 그래서 평가원은 항상 6545로 나오는데 이번엔 6455로 나왔고요. 여기 있는 한 문제도 잘 보면 3단원과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2단원이 너무 약하게 출제가 된 것도 있어. 평가원의 방향성이랑 안 맞죠. 안 맞습니다. 킬러 난이도 매우 쉽죠. 그렇죠? 20번 문제 돌림이 문제 기준축만 잘 잡으면 암산도 되는 그렇죠? 한 줄도 아니야. 그냥 암산이야. 돌림이 문제는 그렇죠? 기준축 문제 알지 그거 기준축 예.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기준축 잡으면 날아가는 문제야. 여튼 그런 것들은 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유리한 축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 킬러 난이도가 매우 낮고 준킬러 같은 경우는 참신함이 떨어져. 낯설다란 낯설음이란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예, 낯섦. 평가원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테스트하고 싶냐면 낯선 상황을 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기출 문제랑 똑같은 문제를 냈을 때 어떤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풀이는 똑같은데 상황 자체를 되게 낯설게 보여서 여기서 학생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잘 응용을 하고 활용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도 평가 문제를 보게 되면 좀 낯선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한데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 그럴 때 잘 푸는 학생들을 원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마저도 매우 떨어졌죠. 참신함 떨어지죠. 킬러 난이도 떨어지죠. 결국 무슨 얘기야? 큰 의미가 없어. 큰 의미가 없고 치료 무기사는 결국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약한 부분을 찾을 수는 있거든. 내가 어떤 부분에 실수를 냈고 어떤 부분에서 오개념을 가졌고 어떤 부분에 대한 실력이 내가 미비해서 이번 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왔는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보완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활용해야 돼. 결과적으로는 뭐 뻔한 얘기지만 이거예요. 7월 모의고사의 의미는 이거야. 분석은 했고. 알겠지? 다만 여러분들이 그 취약한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런 부분들을 인지했다면 당연히 보완하셔야겠죠. 좀 해. 됐어요? 하지 마라 학습법 할게요. 하지 마라 학습법. 제가 곰곰이 여러분들한테 좀 이 7월달 이후에 여름방학이 또 시작이 되고 고3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곰곰이 좀 생각을 좀 해봤어. 어떤 것들을 좀 얘기를 해줄까?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다 안단 말이야. 뭐 개념 안 되시면 개념 공부해야지. 기출문제 안 풀어봤으면 기출문제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다 했어. 다 했으면 이제 고난도 문제 연습하면 돼. 그것도 다 했어. 파이널 연습, 실전 모의고사 하시면 돼. 그러면서 부족한 것들 보완 계속 하시면 돼요. 약점 찾으면 약점 발견해서 찾아서 보완하고 이런 거 하시면 돼. 사실 뻔하잖아. 다 그렇게 할 거잖아. 개념 안 돼 있는데 이제 문제풀이부터 할 거야? 그렇지 않잖아. 방법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거 하면 되거든요. 근데 자꾸 안 해도 될 거를 해. 자꾸 안 해도 될 거래가지고 제가 그런 것들을 가만히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능을 망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할게. 그거에 앞서 일단 여름방학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이제 곧 여름방학이야. 뭐 7월 뭐 학평 총평은 뭐 큰 의미는 없고 저는 이제 학습법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 학습법 그 여름방학 이후에 학습법에 대해서 캐스트 촬영을 따로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7월 총평이 나가니까 그냥 하나로 묶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튼 이 여름방학이 재수하고 삼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 그렇죠? 없어. 방학이라는 게, 여름방학이라는 게 없어. 학원 휴가가 잠깐 있죠. 학원에서 뭐 일주일 또는 뭐 일주일에서도 또 나머지 반은 그냥 와가지고 의무등원? 그게 무슨 방학이야? 야, 우리 반은 재수반도 반들이 있으니까 의무등원 해가지고 한다. 우린 그렇게 하자. 응? 물론 너희들이 뭐 싫다고 하면 안 할게. 자, 한번 다 나올 사람 흔들어봐. 막 다 손들어. 막 방학이 의미가 없어. 다 나온다고. 나와 자습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여튼 N수생들은 여름방학이 없고 그럼 고3들은 여름방학이 있는데 아니에요. 고3도 여름방학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 여러분 여름방학이 일단 여름은 짧잖아. 그렇죠? 30일 풀로 쉽니까? 실제 되는 것도 뭐 한 달 남짓인데 한 달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학교 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시간이 없어 사실은. 그렇죠? 이 여름방학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조금 학교를 안 간다. 사실 뭐 이 7월 이후에는 학교 가도 자습 시간이 되게 많아가지고 방학한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고 괜히 방학했다라는 또 좀 어떤 시간적인 좀 안도감 때문에 늦게 일어나고 쓸데없이 할 뭐 이상한 짓 하다가 늦게 자고 그래서 결국 그냥 학교 나가는 것보다 공부를 더 못하는 경우도 많아. 알겠죠? 물론 아주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여름방학은 의미가 없어. 고3도. 즉 모든 수험생들 올해 수능을 치르게 되는 수험생들은 여름방학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시간도 별로 없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내가 무슨 뭐 국어 끝내고 영어 끝내고 수학 끝내고 화탐 끝내고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천할 수 없는 계획은 절대 세우지 않는다. 알겠죠? 예. 실천할 수 있는 걸 최소화해봐. 최소화. 최소 난 이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여러분들의 맥시멈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성취감을 느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알겠죠? 물리에서 물리원을 다 끝낸다 이게 아니라 물리원에서 특정 단원이 내가 좀 약하니까 그 부분을 방학 동안에 조금 더 보완하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지 마라 학습법을 잠깐 얘기해줄게. 첫 번째,
여러분들의 그 학생들의 수준이라던가 수준이라던가 또는 개인적인 상황 반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과목별로 또 형평성이 또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대단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딱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 그렇죠? 수준이나 개인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학습 방향을 잘 맞추고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데 그래도 이제 좀 통용되는 게 있잖아. 통용. 알겠죠? 물리 공부하다가 여러분들 통용되는 걸 일반적으로 현재 1, 2등급 학생들 있잖아요. 1, 2등급 학생이 있고 현재 3, 4등급 학생도 있다. 대략적으로 묶은 거야. 여러분도 뭐 정확하게 딱딱 끊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느끼겠죠. 5등급 이하. 이하. 현재 이제 여러분 느끼고 있는 느낄 때 내가 대략 1, 2등급인 것 같다. 또는 뭐 3, 4등급인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1, 2등급 비교적 상위권이죠. 개념과 기출풀이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고 그렇죠? 또는 문제풀이까지도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물리에서의 좀 학습 부담이 좀 적은 편. 당연히 여러분들 뭐 킬러 공부 요구하고 있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을 거예요. 해야 될 거는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마라. 다시 한번 얘기해. 여기 써주는 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 따라해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알겠죠? 첫 번째. 기출 전체 풀이 좀 하지 마. 기출 총풀이. 총풀이. 기출 문제를 다 공부해서 사실은 안 되는 것들까지 심층 분석까지 했던 학생들인데 시간이 좀 있잖아.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그래. 완벽하게 단단하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기출 문제집을 새로 사. 막 600문제 있잖아. 막 700문제 있는 것도 있고 사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풀어. 겁나 잘 풀리죠. 너무 즐거워.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막 풀다 보니까 7시간 풀었어. 하지 마죠. 총풀이 하지 않습니다. 왜? 감 떨어져. 니들이 그 600문제의 기출문제 안에서 1, 2등급 학생들이 다시 풀었을 때 의미가 있는 거는 진짜 600문제 안에서 100문제는커녕 50문제 이내야. 50문제 이내. 50문제도 안 돼. 그 의미가 없어. 이미 니들이 필요한 것들은 어느 정도는 거의 문제가 머릿속에 펼쳐질 정도란 말이야. 그런 거 재풀이해. 이미 해놓은 거. 총풀이 하지 마세요. 여기 시간 낭비하는 거야. 여러분들 전 과목이 다 1등급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거 보지도 않아. 이 캐스트. 그죠? 그냥 지금 다 알아서 잘하고 있어. 부족한 게 있을 거 아니야. 물리 시간이 좀 남는다고 해서 물리에는 무조건 뭐 일주일에 몇 시간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할 거 없으니까 막 이런 짓 하지 말고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다른 과목들에 투자를 좀 해주세요. 기출문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1, 2등급 학생들은 이미 잘 되어 있어. 그중에서 부족한 것들은 이미 너희들이 예전에 풀었던 거 보면 찾을 수 있어. 그런 것들만 해. 전체 풀이 하지 마라. 알겠죠? 예. 전체 풀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BS 있잖아. EBS 수특이랑 수완이 있는데 한 번은 풀어봐. 한번 풀어보고 중요한 것들 재풀이 해봐. 근데 수능 특강이 이제 풀고 이제 수능 완성 풀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수능 특강 다 푼 거를 다시 사. 재구매. 재구매를 해가지고 재구매해서 총풀이 좀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것도 기출 전체 풀이랑 똑같아. 수능 특강 뭐 좋티? 물리원 여러분들 1, 2등급이면 알잖아. 실질 반영 비율 킬러 반영 안 됨. 알겠죠? 킬러에 안 반영돼. 쉬운 문제들 니네 EBS 쉬운 문제들 수능에 나오는 것들은 니네 EBS 안 풀어 다 맞아. 그러니까 좀 그 안에서 수능에 나올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몇 개 발췌해가지고 그것들을 분석해서 잘 공부하면 되는 건데 그걸 다 새로 사가지고 전체를 다 다시 푸는 거는 마찬가지로 효율도 매우 많이 떨어지고 별 의미도 없어요. 알겠지? 예. 세 번째. 무분별 수용을 하지 마라. 수용 안 돼요. 이거 다 안 된다는 거야, 지금. 하지 말란 얘기야. 그럼 뭘 무분별 수용하지 마라. 이거 좀 예민한 얘기일 수 있는데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나오는 책들이 있어. 이건 뭐 다 욕먹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그냥 사실을 얘기해 줄게.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나오는 그 책들 있잖아. 여러분들 보는 것들 있잖아요. 걔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면 안 돼. 응?
학원 선생님들이 지금 온라인 강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준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갔어. 노력이 들어가고 피땀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전문가고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커뮤니티 사이트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 좀 학생들이 이게 좀 자기만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막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굳이 보지 않아도 될 것인데 좀 독특하다, 특이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물론 편하게 뭐 이렇게 한번 보는 거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아 지금. 예, 모니터링을 좀 해보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수능에서는 별 필요가 없는 것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 뭐 제가 뭐 어떤 책이다 어떤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되게 힘든데 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판단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없는 사람들이 그 능력자들이 일부 나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좀 따라하기 수준으로 자꾸 풀어나가는 게 아닌가 공부해 나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죠? 예,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모니터링을 했을 때는 거의 뭐80% 이상 의미가 없다. 알겠죠? 80% 이상 의미가 없어. 수능 자체를 보면 여러분들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지만 나는 그런 책들을 보고 그해 수능을 분석하고 다음 해에 또 그런 책들이 개정된 걸 다시 확인하고 그다음에 다시 그해 수능을 보잖아. 그럼 이제 그게 수능에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거 아니야. 그쵸? 내가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 그럼 난 이제 결론을 내리겠지. 아, 의미 없었구나. 이거 신선하지만 필요 없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봐왔단 말이야. 알겠죠? 필요 없는 책들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 알겠죠?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예. 뭐 제가 뭐 사소 욕먹을 생각은 없으니까. 잘 생각을 해. 자, 3, 4등급 얘기할게요. 3, 4등급. 3, 4등급. 고난도를 포기하지 마라. 알겠죠? 예, 고난도 포기 안 됩니다. 그러니까 3, 4등급이니까, 아, 내가 2등급 정도 맞으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물리원은 뒤에 있는 4페이지에 두 문제 버려도 되거든. 버리고 나머지 다 맞아도 되잖아. 그렇죠? 그런 생각하는데, 예, 그런 애들이 2등급 맞는 걸본 적이 별로 없어. 알겠죠? 고난도 포기 안 됩니다. 예, 물리원은 지금 고난도라 봤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설 딱 들으면, 오, 야, 뭐, 나도 풀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정말 많아요. 진짜야. 고난도 포기하지 말고 고난도는 어차피 여러분들 1, 4단원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예, 가끔씩 2, 3단원도 가끔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1, 4단원 위주인데 이 고난도를 공부를 하게 되면 뉴턴 역학을 공부한다고 합시다. 한 문제에 고난도가 한 문제잖아요. 뉴턴 역학이 킬러 문제가 뒤에 하나. 그지? 그 하나를 맞추려고 내가 무슨 막 수십 시간을 투자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한 문제는 너희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한 문제를 공부하는 건 나머지 두 문제도 맞출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것이다. 특히 뉴턴 역학이 심하잖아. 킬러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나머지 두 문제는 정말 쉽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뉴턴 역학 포기하지 마라. 알았어? 4페이지에 있는 거 포기하잖아? 그럼 앞에 있는 두 문제에 뉴턴 역학에서 날아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 이것 좀 하지 마. 두 번째, 버트. 수능에 나올 고난도를 연습해. 알았죠? 고난도 포기하지만 공부해야 되는데, 수능에 나올 고난도를 공부해줘. 알겠죠? 요거는 지금 하지 마라는 아닌데, 이거 하지 마라에 대한 어떤 좀 부록 같은 거야. 수능에 나올 고난도를 내. 수능에 나오지도 않을 것들 막 자꾸 막, 야, 물리원이 무슨 계산이 복잡하고 막, 연립방정식 세개 가지고 푸는 게 나오디? 안 나오잖아, 그런 거. 그쵸? 예. 그러니까 인수분해 이런 거 물투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물리원에서는 그런 거안 나오잖아. 그치? 수학적인 내용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는 평가원도 상당히 깊이 하고 있단 말이죠. 물리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나올 고난도를 좀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3, 4등급 학생한테는 뭐 저는 강조드릴 건 이거예요. 고난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지? 예. 자, 그다음에 5등급 이하. 문풀 위주로 공부하지 마라. 그렇죠? 5등급 이하는 뭐다 알겠지만 문풀 위주 안 돼요. 문풀 위주로 공부했다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는 어떤 좋은 문제집이 실전 문제집이 있대.
이 문제집 겁나 좋대. 실전 300. 그러면 이제 5등급 이하는 사실 개념이 잘 안 돼 있어. 기출도 꼼꼼하게 못 풀어봤을 거야. 응? 뭐 풀어봤다고 하더라도 분석이 잘 안 돼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풀이도 안 돼. 이런 애들은 반드시 지금 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응? 개념하고 기출만 철저히 하셔도 돼요. 알겠죠? 이거 위주로 공부해. 문풀이도 안 됩니다. 알겠죠? 예. 두 번째, 5등급 이하는 EBS 하지 마라. 그렇죠? 효율이 너무 떨어져. 알겠죠? EBS 하지 마라. 이거 좀 이것도 마찬가지 좀 되게 좀 예민할 수 있을 거야. 예민할 수 있는 뭐야? 70포인트 반영된다는데 내가 지금 공부도 잘 안 돼 있는데 그럼 효율이 높은 70포인트 반영되는 EBS 공부하면 되지. 그렇지 않다. 알겠죠? EBS에는 쓸모없는 문제 너무 많다. 오답도 많고 오류도 많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가려가지고 공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EBS는 제 이 정도면 좀 안 하는 게 낫다. 그렇죠? 안 하는 게 나아. 개념과 기출.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야. 기출 총풀이 하지 말라 그랬지. 기출 총풀이 하자. 그렇죠? 전체 풀이 하자. 이거 뭔가 여기 기출 총풀이 하셔도 되고요. 총풀이. 총풀이. 기출 문제 회차별 풀이 하셔도 돼. 회차별 풀이. 회차 풀이. 그러니까 1회, 2회 이런 거 최근 3년 동안의 모의고사를 다 출력해가지고 테스트를 계속 보는 그런 거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회차 풀이도 가능하다. 하셔도 돼. 효율 높아 일어나는 5등급 이하는 개념 기출 공부 쭉 하다가 공부했던 기출 문제를 회차별로 뽑아가 단원별 말고 회차별로 해가지고 30분씩 테스트하는 것도 효율이 높습니다. 알겠죠? 아 여기 하나 더 할게. 여기 3, 4등급 회차 풀이 하면 안 돼요. 회차 풀이 기출 가지고 기출을 가지고 회차 테스트 시간 정해놓고 시험 보는 거 있지. 응? 어차피 얘들은 말 안 해도 안 할 거야 이거는. 뭐 1장 뭐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30분 동안 자 테스트 하지 마라. 알겠죠? 예 그런 거 하지 마. 정말 감각이 뚝뚝 떨어집니다. 수능 딱 가게 되면 아는 문제로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안 돼요. 금지입니다. 금지 애들은. 얘는 돼. 그렇죠? 5등급 이하는 이런 거라도 해야 돼. 알겠죠? 이거 한 다음에 진짜 무슨 뭐 파이널 이런 것들보다 차라리 기출 문제 회차별로 출력해가지고 그걸 갖고 테스트를 해. 알겠죠? 자 사실 이걸 까놓고 얘기하면 이게 3등급 맞는 학습법이야. 3등급 맞는 학습법인데 막판에 최단기간에 개념을 빠르게 본 다음에 기출 어느 정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회차별로 이렇게 계속 기출 문제로 테스트라는 게 3등급을 맞기 위한 학습법인데 여기 있는 애들이 3등급이 목표가 아니잖아. 그쵸? 3등급이 목표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2등급 나오래도 3등급 나올 수 있어. 됐어? 2등급 나오래도 이런 거 하시면 3등급 나옵니다. 근데 5등급 이하 학생들은 사실 3등급만 나와도 성공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5등급 이하인데 지금부터 뭐 개념, 기출, 고난도 문제풀이 파이널 예상 문제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1등급을 맞는 거는 가능성이 있는데 물리 시간 투자가 대단히 많이 돼야 되고 대부분 여기에 지금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진 않을 거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할 거야. 그럴 경우에는 약간의 운빨도 따라줘야 돼. 이런 식으로 공부했을 때 2등급을 찍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근데 여러분들 좀 호황된 꿈을 드리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3등급 정도가 거의 안정권으로 나오게 돼. 이렇게 되면 이 짓을 하게 되면. 알겠지? 근데 거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이제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약간의 그 럭키 운을 조금 넣어가지고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아. 물론 뭐 반수생 같은 학생들은 시간이 조금 더 있다라고 한다면 물리 시간 투자가 많이 된다고 하면 개념, 기출, 고난도, 파이널까지 하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죠? 예, 좀 평균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 여튼 지금 말씀드린 거는 바로 하지 마라 학습법. 7월 이후에 하지 않아야 될 거. 그 전이 아니고요. 여름방학 이후에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을 조금 드린 거야. 뭐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기에 듣고 저걸 내가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야.
여기 같은 이거 내가 저걸 하려고 그랬는데 가능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지?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사실 뭐 7월 학평 총평 퀘스트였는데 이후 학습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7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따로 업로드가 될 테니까 거기서 만나고요. 혹시 앞으로 또제 강의 듣게 되는 사람들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